우리 지금 구리시가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편입 통합 네. 이런 논란으로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뭐 아시겠지만 네. 아까 그 김영현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62%라고 우리 구리 시민들이 찬성한다 이렇게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프로테이즈가 과연 그 정답 올바른 것인지와 또는 그 서울 편입 통합하는 문제를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잘 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막연히 통합한다 지금 내몰에 선 건데요. 좀 있으면 네. 과연 이런 것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서울과 구리시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지 또 과연 통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우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행사에 가서 그 언어 표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현수막도 붙어있고 시장도 또는 여러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우리의 서울 편입.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그냥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네 대장이라는 영화 대사를 네.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면적이 작지 그렇죠. 가오가 없냐 그렇죠. 편입은 기존에 짜여진 틀 속에 비집고 들어가는 걸 보통은 편입이라고 한다 그렇죠. 저쪽에서는 서울에서는 자기네가 큰데 네. 여기에 조그만 구리시가 끼어들어오겠다고 하는 걸 편입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편입이라고 하는 건 정말 가오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건 법률적 용어 또한 아닙니다. 법률적 용어는 네. 지방자치법이나 네. 소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자치분권특별법 그리고 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구역 개편, 뭐 편람 등등의 용어들을 네. 다 종합해보면 통합, 네.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치단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과 구리 통합이라는 네. 그런 표현을 쓰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네. 행정구역은 충분히 개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념이 네. 뭐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소위 통폐합할 수 있고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지방자치법에 열어놓은 거죠. 네. 필요하다면 구리를 서울에 서울과 통합해서 네. 뭐 소위 정치적인 용어로 좀 더 큰 도시를 만든다거나 네. 그 메가시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네.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네. 당시에 기본 취지는 뭐였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 체제 아닙니까? 국가가 있고 네.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네. 있는데 이렇게 원래 설계된 이유는 당시에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행위를 일거에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과정에 광역자치단체를 놓고 그 밑에 기초단체를 3단계 체제였는데 이미 20년 전에 이 체제를 2단계 체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었고 네. 그때 시범적으로 그래서 소위 약간의 100만 단위 도시로 전국을 개편하자. 네. 그래서 당시에 청주청원을 합병했고 네. 마창진을 합병했고 네. 그때 당시에 구리남양주를 합병하는 시범직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구리는 한번 남양주와의 통합 문제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네. 적이 있었습니다. 한데 구리남양주 통합 문제는 그때 시민들의 반대라든가 협조관계에서 무산됐고 네. 청주청원 마창진은 그때 통합이 되어졌죠. 그렇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네. 100만 넘는 특례시가 네. 됐었고 청주청원 합쳐서 청주시도 이거 이렇게 커졌습니다. 네. 즉 네. 얼마든지 현행법 테두리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리, 김포, 하남 등등 서울과 네. 밀접한 생활권에 있는 도시들을 전부 서울과 합병해서 좀 더 서울을 키우겠다는 논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든 네. 정치 세력이든.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순서, 절차,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는, 조금 이제 김포는 취지가 좀 처음에 달랐었습니다. 네.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그건 경기도 분도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그동안 모든 경기 도지사 출신들이, 도지사에 출마하신 분들이 네. 선거 때는 북부 지역을 북도로 분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그렇죠. 도지사가 되고 나면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그렇죠. 당선된 이후에 소위 그런 그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북도 논의를 계속 진척시키고 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남양주 구리를 포함해서 고양시까지 해서 10개 시군을 경기 북도로 편성하는데 김포는 북도에도 가기가 어렵고 기존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있는 아주 묘한 네. 위치에 있습니다. 인천과 그렇죠. 연접해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 소위 병합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 얘기를 소위 국민의힘 당시의 대표가 거기 가서 얘기하면서 거기 플러스 구리, 하남, 뭐 고향 등등을 얘기를 들었었던 거였고 네. 이제 처음 출발 자체의 어떤 그 뭐랄까 진정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하나 있다. 그렇죠. 네. 2번. 네. 뭐 진정성이 의심되더라도 네. 그럼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네. 기존의 법률 체계대로 그냥 쭉 진행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 대책법에도 하면 일단 뭐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행안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든 또는 네. 그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묻든 그 절차를 네. 진행시키고 네. 그 이후에 뭐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등등등등 절차들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줄이고자 소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당 소속의 무슨 의원님이 김포 서울 그 통합 특별법이라는 네. 법을 발의했었고 네. 한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이라는 것도 지금 발의돼서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네. 발의만 된 상태에서 실제로 소위 행안위 소위원회에서조차도 논의도 조차 다뤄지지 않은 상태. 네. 그런데 당장 4월 10일 날 선거가 있고 네. 그다음에 5월 10일이면은 임기가 끝나는 거죠. 5월 25일인가요? 네. 임기가 끝나면 적어도 지금 현 국회에서는 네. 거의 논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특별법도 처리가 난망한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의 법 체계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진행하는 주체들인 서울이나 네. 그 다음에 구리시가 서울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현행 법률대로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네. 세 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주민 의견을 듣는데 그 의회의 의견으로 안 될 것 같은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투표해야죠. 예. 네. 그런 절차들이 지금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는 시기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서로 논의 안 하고 시기적으로, 그냥 아젠다 뭐 아유 서울이 되면 뭐 우리가 근데 이제 어제 그 신동아 운영위원장이 5분 말을 하시면서 찬찬히 다를 집어 주셨던 것처럼. 네. 심지어 소위 그 그냥 정말 성의 없는 특별법 그렇죠.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라는 것이 김포서울특별법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이 만들다 보니 구리에는 없는 읍면까지 소위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편은 아 부칙에 읍면법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읍면 이제 김포구에는 읍면 근데 우리는 읍면동이 없죠 읍이 네. 없지 않습니까? 면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읍면동이 있어서 그 특별법을 만들 때 뭐 기존에 있던 읍면동의 지위는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부칙에다가 네.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김포를 구리로만 담그다 보니까 네. 구리에는 없는 읍면이 들어갈 정도 이런 부실한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별도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썼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하남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님이 예, 모 국회의원이 그것도 아마 제가 그 하남 거는 확인을 안 해봐서 네, 네, 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지 네. 그건 조금 버전을 좀 진화시켜서 하남에 맞도록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네. 김포구하고 서울 거는 똑같습니다.
제명 외에는 나머지 체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2030년에 뭐 단계적으로 한다 등등까지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진행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 서울 구리 통합 문제가 정상적 법률적 절차에 진행된다면 네. 의회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죠. 의회나 시장이나 할 일이 뭐냐면 일단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이룰 수 있는 것 좀 설명해야 되겠죠. 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내는 일이 문제다. 어떤 이건 의회도 찬성 반대 의견을 지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저희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네. 다수 시민이 원하면 그대로 가는 게 가장 그렇죠. 민주적 원리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만 시민들의 그런 의사가 정확히 표출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시나 의회가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찬성을 위한 뭐 이런 궐기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제 찬찬히 그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시가 구가 되었을 때 이뤄야 될 것들 그렇죠. 또는 그로 인해서 얻을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결국 나중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현실은 마치 특정 정당이 이 아젠다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나와져 버렸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소위 김용현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네.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시원들 밝혀라. 입장 밝혀라. 그렇죠? 입장 밝혀라. 의회에서 입장을 밝혀라. 이거. 네, 그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자, 의회 입장 밝혀라는 제가 어제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의회 입장은 의원 개인들의 입장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된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지금 바뀔 단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분권들법이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주민투표 대신에 네. 주민의 주민투표가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주민투표 대신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예를 들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어떤 조건을 내거는지를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요구가 있을 때 의견을 밝히는 게 의회의 할 일인 거지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무슨 법률적으로 의회가 의견을 밝힐 법적 근거도 없고 네. 절차상으로도 지금 밝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서로 그 시대 시가 통합을 하려면 네. 일단 뭐 법이 통과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법이 네. 통과 안 된다면 지금 현행으로 간다면 어쨌든 그 시에서 도 시의회 또는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네. 이제 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또는 시민들이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절차를 쭉 거쳐야 네. 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래서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김포에서 그 사례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저는 이 중차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 명시되어 있는 게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묻기 어려울 때는 지방의 의견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칙은 왜냐하면 내 소속이 바뀌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바뀌는 그걸 8명의 시의원에게 위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막대한 문제여서 그럼요. 당연하죠. 이건 주민투표를 그래서 김포 경우에도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차라리 특별법 만들었으니 이걸 정말 진정성 있게 진행하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 주민투표 요구는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현행선거법의 선거 며칠 전에는 그 이전에 주민투표가 가능해서 그게 지난 2월 초인가 1월 말이 해당돼서 2월 11일인가 해당되니까 뭐 그 전에 주민투표 공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일단 4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민투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는 지금 이거에 당의
얘기인 거지. 이런 행정구역 개편 작업의 실무 부서인 행안부의 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 행안부와 또는 서울시와 관련 있는 이런 의지들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게 급선무라고. 그렇죠. 그 지금 그 62%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언론에서 뭐 한번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논란이 그러니까 누구죠? 저 김기현 저 국민의힘 전 대표가 네. 김포에 가서 김포를 서울로 그다음에 김포뿐만이 아니고 구리 그때 명기된 게 구리 하남 저쪽 광명인가 뭐 여기 세 개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 보도가 났을 때 이제 모 언론에서 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기 그때 이름 냈던 김포, 구리, 광명, 고양 뭐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시군이 이렇게 이름이 저 김기현 대표 입에서 나왔어. 그 네. 해당되는 시군들의 여론조사를 모 언론사에서 돌렸는데 당시에 제일 높게 나온 게 구리였습니다. 심지어 김포보다도 그 퍼센트가 높게 나온 그게 62%인가 69%인가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우리 의장님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의회의 그 운영을 잘 지켜보니까 네. 정말 그 잘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이제 그 김영현 의원님께서 이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입장을 밝히시고 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장님이 입장을 발표하니까 김영현 의원님이 또 거기에 반박해서 어제 기사를 써서 다 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네. 나는 왜 안 주냐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아까 보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회가 이런 그 큰 일을 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각자 무슨 당에서 입장은 있겠지만 어디에도 무당파 시민들이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참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모양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어쨌든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의원님들을 잘 이렇게 이끄셔서 우리 구의식 의회가 한층 더 그 협업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줬으면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우리 기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의장의 친구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보통 흔히 표현하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네. 뭐 이끌어갈 책임이 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건 1차적으로는 뭐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조치인 거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사실 일사불란한 게 꼭 민주주의는 아니고 그럼요, 네. 이런저런 잡음도 나고 그렇죠, 네. 또 부딪힘도 있고 다채로운 목소리도 네. 나올 수 있죠. 뭐,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것도 하고 예를 들면 오늘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행에 있어서 여튼 토론에 있어서 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출시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네. 또 거기에 흔쾌히 하여튼 뭐 동의해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여튼 자꾸 싸우면서도 네.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시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의장 임기 뭐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원래 좀 익숙해져서 할 만하면 보통 그만두는 네. 게 다 세상 일이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네. 서로 좀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네.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여튼 뭐 이렇게 2시에 인터뷰 하자고 해서 죄송하고요. 네. 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 시민들께 네. 마무리 인사만 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예.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9대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늘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든 의회 구성원들, 8분의 시의원 모두가 늘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이 또는 다를 수 있고 절차에 있어서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삐걱거리는 잡음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 원래 저희가 추구하려는 대의를 놓치지 않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다른 의견은 슬기롭게 서로가 조율 과정을 거쳐서 또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표결 과정을 거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가장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의회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위원들의 활동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